예, 이번에는 정치권 뉴스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통합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비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의당은 당사에서 비공개로 당무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몸싸움 재연을 우려한 듯 1층부터 출입을 통제했고 5층 회의장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통합파와 반대파는 인신공격성 장외 설전을 주고받습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썩은 정치다. 결국 상황이 되고 싶었으나 뜻대로 안 되니 옥리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한국 정치를 좀먹는 바이러스입니다. 호남의 기백은 어디에 두고 겨우 10석짜리 상대 정당에게 겁을 먹는 새 가슴만 남은 것입니까? 국민의당은 당비를 한 번도 안 낸 대표 당원의 투표권을 없애고 전당대회를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대파의 투표 불참으로 인한 전당대회 무산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철수 당무위는 거수기,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로 전락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두 다 합리적이고 적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통합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결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반대파는 모레 전주에서 신당 창당 결의 대회를 엽니다. 국민의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